정 파트너님의 오후장 관심주 전략 들어볼 텐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두 종목을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려드리되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 매매의 기술적은 라이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2차 의견을 드려야 되는 종목이죠.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2, 3년 한해 우리나라 시총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PRSC 주사 변경의 플랫폼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스럽고 이 알테오젠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ADC까지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모멘텀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전고점에 30만 원을 넘어서는 자리는 이제 두 번째 레벨업에 급소가 나오고 있고 현재 급소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부탁인데 좀 집중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한 시가총액 16조 종목이 빠지지 않고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2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에 손절가 26만 원에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 배팅 꼭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시면 내일부터 음봉 공략도 가능하시니까요. 꼭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오전장의 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SK하이닉스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60일선 눌림목이 조금 전에 잠깐 났다가 오늘 종가 기준 지금 현재 살짝 밀리고 있는데 이 장중에 매도를 출발 후에 매도를 줄이면서 60일선 눌림목이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매수가 조금 둔해지면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의 이 모멘텀은 내일 나오기 시작하겠죠. 실적입니다. 실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앞자가 4자냐 5자냐에 따라 가지고 급등과 갭상승 음봉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는 5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5자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추가적인 매수도 또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자,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만 6천 원까지 일단 먼저 보고 두 번째 자리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알려드리면 네. 툴젠입니다. 툴젠인데 이 툴젠에 관련 종목의 이 기술적 패턴뿐만 아니라 이 매매 전략은요. 내일 아침 유튜브 여러분들 이데일리 온과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수가 안 좋거나 만약에 툴젠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기관과 매도 물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바꾸는지도 실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알테오젠과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예. 오늘 오후장 관심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네, 예.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공략 쪽까지 저희 함께했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